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 한번 여쭤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족 간의 종교 간 격차나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평가합니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말하면 이제 1517년이 되는 건데 그 당시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부패할 대로 사실 부패했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종교개혁적 움직임들이 다발적으로 동시에 지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부패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부패인데 왜 부패가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제 교회가 그런 힘든 일들을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한 걸까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일반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맹목적으로 따라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면죄부를 사거나 뭐 그런 일들을 행동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뽑자고 한다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의 말씀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 의하여서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선포하고 읽고 전달하는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전체가 이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많이 봤어요.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암흑기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종교개혁의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의 이야기와 이유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나 예배에 국한되어져서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500년 전에는 이제 모두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돼 있으니까 그런 못 읽었다는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 종교개혁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었잖아요. 그런 성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난 이 5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직접 읽는 걸 통하여서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간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한 장면에 잡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실 저는 이 사울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참 측은하기도 하고 또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울이 드디어 악령이 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악령이 든 원인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것을 번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악령이 온 거잖아요. 그럼 어느 문제가 해결되면 되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스스로는 이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사울의 이 번뇌 문제, 악령으로 인한 고민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신하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를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표현하고 바로 전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상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 수금을 타자 상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울도 다윗을 통하여서 잠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악령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악령이 들 때마다 다윗을 불러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계속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과의 비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려는 다윗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계속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윗의 수금이 없는 사울의 인생이 이제 그 이후의 인생으로 비춰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결국엔 심해져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한 달이 더 걸쳐서 대신 사람에 기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수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울과 수금을 직접 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노래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여러분은 사울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윗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의 수금은 뭘까요? 직접 하나님을 노래하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많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내가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노래하는 것보다 듣고 은혜 받고 또 누리고 경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도 내가 직접 기도하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그 기도로 먹고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봉사나 헌신도 누군가가 해주는 봉사나 헌신을 누리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직접 봉사하거나 내가 직접 헌신하려고 하지는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처음 드렸던 종교개혁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윗의 수금, 우리에게 있는 다윗의 수금, 누군가에게는 간접적인 은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직접적인 은혜인 이 다윗의 수금이 뭘까를 적용해 볼 때 말씀이라고요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묵상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이나 묵상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묵상하고 직접 듣고 직접 결단하여서 직접 실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아까 종교개혁 끝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누군가가 대신 읽어주고 누군가가 대신 선포하고 누군가가 대신 묵상하고 누군가가 대신 적용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읽고 직접 묵상하고 직접 적용해서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가 켜주는 다윗의 수금이 아니라 내가 직접 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의 수금이 되는, 여러분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생명을 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로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멀게만 느끼고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의 수금을 직접 켜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말씀 묵상과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사역을 축복하시고 세워지는 순장들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평신도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와 동안 클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시니어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진행되는 60주년 기념 위드고 행사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축복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